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에 위치한 IBK 기업은행 건물 1층에 6.1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권선주 기업은행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탈북민 사내 카페 레드체리의 오픈을 축하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이 카페는 기업은행이 사내 공간을 제공하고 탈북 청년들이 투자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카페 레드체리는 공기업과 그리고 청년 창업이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만들어가는 경제 공동체 일어섬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경제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은행과 카페 레드체리가 그 경제 공동체 모델을 작은 통일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립커피를 잘 내리시는 분을 우연히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접한 커피는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커피가 있고 그 커피들 하나하나마다가 다 자기들 특성이 있다. 그 개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것. 그 개성들을 존중해주고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커피들을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는 자세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저한테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에 집중을 하고 커피를 내리는 그 마음에 그야말로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 레드체리가 성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탈북민 사내 카페 오픈 개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레드체리는 커피를 둘러싸고 있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공간을 제공한 기업은행이 레드체리라면 탈북민 사내 카페는 커피가 되는 새로운 창업 모델인 셈이죠. 이번에 그 IBK에서 최초로 탈북 청년들의 사내 카페를 만드는 것은 기업은행에서 일정 공간 내에 고정적으로 직원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직원들한테는 복지 차원에서 커피를 좀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BK 측면은 직원 측면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창업한 레드체리 입장에서도 고정적으로 고객이 확보되니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리 온 통일이라 불리는 탈북민. 이제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창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서 8명이 현재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는 비중이 38% 정도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비중이 3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기업인이 되고 싶으자 하는 비율이 한 11% 정도로. 창업을 하려면 땅과 자본, 노동력, 정보지식 등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들 요소를 다 갖춘 상태로 창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탈북민들의 대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탈북민들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판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보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도 가장 어려운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실패할 것이다. 그냥 무슨 탈북민이 창업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정적 인식들이 오히려 탈북민들이 창업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창업의 성공 여부는 탈북민뿐 아니라 통일된 우리 속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에 중요성이 커집니다. 카페가 영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 레드체리의 박요셉 씨와 바리스타 김민준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함께 창업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일단 자금 확보나 투자 확보나 그리고 이제 장소 이제 섭외나 그리고 이제 직원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그 인적인 인맥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나는 뭘 하고 싶다는 걸 계속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요. 나는 카페를 통해서 이제 탈북 청년들의 어떤 자립을 돕고 싶다, 아니면 카페를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이랑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탈북민들이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런 내가 이제 꿈꾸는 이 꿈을 계속 주위의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처음에 사내 카페를 오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저 예전에 카페에서도 일했었고 해서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박여셉 대표님이랑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레드체리는 주주 18명과 이사 5명이 있는 주식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있는데요. 인맥을 통해 모인 탈북 청년들은 카페 메뉴 선정에서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을 본인들의 힘으로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책임을 지금 정말 주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진짜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게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자기가 주인이면 이게 내 물건이면 이걸 팔지 아니면 뭐 안 팔지 아니면 여기다 이제 케이스를 붙일지 아니면 케이스를 안 붙일지 내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똑같이 회사도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주인이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네, 그게 주인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참여하는 것, 주인이면 자기가 하죠, 참여. 또 점포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함께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지, 운영의 방향은 어떻게 정해나갈지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다 보면 한쪽 부분의 고민만 깊어지시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금을 끌어온다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든지 이제 그런 한쪽 방향의 고민을 하기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 교육은 운영과 경영에 관련된 12가지 중요한 지표들을 펼쳐놓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교육이라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나올 때 많은 분들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남쪽에 와서 받는 지원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요. 항상 초심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탈북하신 분들이 또 생각보다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뛰어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양한 적응 상황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용기도 있고 또 도전 정신도 있는데 또 사회에서 부합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거기에 적응하는 훈련은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교육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네트워크와 기업가 정신, 헝그리 정신으로 만들어진 카페 레드체리. 1호점을 발판으로 이 3호점이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평양에 100호점을 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